우리의 보수의 희망,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안입니다. 쌀쌀한 날씨죠? 이 쌀쌀한 날씨가 여러분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모였죠? 이 저녁이 문재인을 심판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출하면 어딥니까? 부산이죠? 부산 컨테이너 생각나십니까? 컨테이너의 기적을 이뤘던 부산, 요즘 경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폭망이죠? 뭐 이 근동이 다 그렇지만 잘 살던 나라, 정말 컨테이너의 기적을 이루었던 부산까지 지금 무너져가고 있죠. 누가 이래한 겁니까? 정말 여러분 이 정부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겠죠. 그래 밤임에도 불구하고 모였죠. 예. 정말 시간 갈수록 지금 2년 반 딱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반 어떻게 지내야 될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의 나라 망가뜨리기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밤이 다 셀 것 같아요. 여러분 밤 셀 시간 없죠? 저도 서울 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죠? 예,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집회의 이름이 뭡니까? 살리자 대한민국? 그렇죠. 뭐 하자는 거예요? 공수처법 막자 그거죠. 또 선거법 막자 그거죠. 왜 공수처법 막고 선거법을 막아야 될까요? 놔두면 좌파 독재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집회 이름이 뭐라고요? 좌파.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모임이네.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기가 터져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내 앞에 제가 오기 전에 공수처법이 뭔지 잘 들으셨죠? 5년 전, 10년 전에는 이런 법 있는 거 모르셨죠? 이 정부 들어와서 공수처법 만들어서 뭐 하겠다 하는 것인지 앞에 다 설명을 들으셨죠?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좌파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또 선거법 뭐가 뭔지 들으셨죠? 장지원 의원이 설명했습니까? 제일 잘 알죠? 말이 됩니까? 지금 선거법 갖고 이래저래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정권이 선거법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좌파 독재하겠다는 거예요. 행정부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했어요.
그리고 남은 거 하나 이제 입법부 남아있는데 입법부마저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잘못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국은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가 똘똘 뭉쳐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저녁 말씀 통해서 다 알았죠? 이 두 법 결국은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선거법도 하나로 통하는데 또 공수처법도 하나로 통하는데 결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좌파 독재 완성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5년 동안 세워왔던 이 귀한 자유 대한민국이 이 정권 들어서 불과 2년 반 만에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고 일어난 것이죠. 이 정권은 표 하나, 표 둘 더 얻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반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말 막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모인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 악법 반드시 막아낼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설 거고 여러 애국 시민들과 함께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내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선거법 바뀌어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싸워 이길 힘이 없으면 결국 누구에게 그 피해가 가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독재국가 밑에서 사시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독재국가 밑에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바로 내 문제입니다. 또 공수처법 생기면 이제 죄가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없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검사 생활을 30년 했어요. 그런데 이 공수처법이 들어오면 아무리 열심히 잘 수사, 좋은 수사를 해도 이 공수처법을 통해서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법치입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가? 인치라고 그래요. 악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조국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죠? 이 정부의 여러 압박 속에서도 꿋꿋이 하고 있죠? 그나마라도 검찰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는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가야 됩니다. 공수처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 정신입니까?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여기 지금 이 정부 말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는 분들 많죠? 여러분 다 붙잡혀 갈 거예요. 공수처에 다 붙잡혀 갈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얘기죠. 우리 입 꼭꼭 들어맞고 결국 좌파 독재로 가겠다는 거 이거 우리가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요. 지난 2년 반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저는 우리나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 62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불과 2년 반 만에 다 망가뜨렸습니다. 경제 온전합니까? 살만하십니까? 가장 먼저 수고하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이 됐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니까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기반이 무너지고 우리의 민생이 무너지고 있죠. 불과 2년 반 만의 일이에요. 안보도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 거 다 얘기하려고 오늘 밤새야 되죠. 그래서 제가 큰 틀만 말씀드리는데 경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니 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나와보세요. 아주 정답이에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정말 우리 애국 동지 말씀같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가 무너뜨렸다고 그랬죠? 안보도 무너지고 있죠? 이제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순한 사람 자유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북한에 있어서도 귀순하면 우리 국민이죠? 이거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한국 땅으로 오겠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북한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돌아가겠다고 통일부 장관 거짓말했어요. 금방 들통났죠.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저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뻔하죠.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정말 도대체 대한민국 이거 제정신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정부가 입만 꺼내면 말하던 자유와 공정 전부 거짓말이죠. 전부 가짜였어요. 제가 정말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조국이 청문회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 나올 때 집에 손에 텀블러를 들고 있더라고요. 텀블러 뭔지 아시죠? 뭐 거의 이제 막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했겠죠. 아니 이거 말고 텀블러 아주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야 멋있다. 그 머리 한번 쫙 올리면 야 멋지네. 그 다음날 그래 맞아요. 저희 정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텀블러는 보라색이에요. 그 다음날은 파란색이에요. 아주 폼 잡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청문회가 준비해 보니까 뭐예요? 하는 날마다 다 거짓말이죠. 하는 집마다 다 위선이죠. 하는 거 다 가짜였죠. 남의 탓이죠. 이거 도대체 장관감이라고 내놓은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모였죠. 정말 우리가 할 일 많고 바쁘고 힘든데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외쳤습니다. 결과는 조국을 끌어내렸죠. 시민 여러분을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끝입니까? 아직도 이 문재인 정권 바뀐 게 있습니까? 조국은 끌어내렸지만 이 정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야죠.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죠. 이거 보통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진보 정부 두 번 거쳤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부는 과거와 또 달라요. 정말 우리 보통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똘똘 뭉쳐야 합니다. 하나 돼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와 함께하고 연세 드신 분도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분도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문재인 정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탓하지 마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섭시다. 제가 그 앞에 서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살려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국민이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하면 국민들께서도 목숨 걸고 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런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야지 뒤로 꽁무니 빼면 안 됩니다. 그런 꽁무니 뺄 생각이 없는 분들 여기 모인 거죠? 우리의 싸움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 4월 15일이면 총선이 있죠?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지난번 졌잖아요. 왜 졌습니까? 분열하고 날이 없었죠? 뭉치기만 하면 이깁니다. 지난번 총선이 몇 대 총선이었습니까? 20대 총선이었죠? 그러니까 총선 선거 몇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20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처음 두 번은 무소속이 제일 많았어요. 나머지 18번 중에 민주당이 이긴 것은 몇 번이라고요? 세 번입니다. 세 번. 요 지난번까지 해서 세 번이에요. 나머지 15번은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지요. 이길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뭉치면 되지요. 남의 우리가 싸울 상대는 문재인 정권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키가 크냐?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너 왜 이렇게 목소리 작으냐?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너 왜 그런 말 하냐? 되겠습니까? 우리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뭉치면 이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본 자유한국당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좌파 독재 심판하자. 착착 맞죠? 다시 한번 좌파 독재 심판하자. 똘똘 뭉쳐 싸우자. 반드시 이기자. 여러분, 저도 정말 목숨 걸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